보면은 이제 이 조선의 왕들 중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조선의 왕들을 품은 기생들이 있어요. 예. 그 조선의 왕들의 후궁들을 살펴보면 기생 출신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선 그 왕들의 후궁들 중에 기생이 있는 게 태조가 있고, 그다음에 정종이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연산군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세조도 기생 출신 그 후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기생이라는 명칭을 조금 다르게 부르는 명칭들이 있죠. 흔히 말해서 노루장하다 이런데 노는 길로자고, 예, 그다음에 류는 이제 이게 버드나무 류자죠. 예, 그래서 길가의 버들이다. 길가의 버드나무 어때요? 아무나 잡아 땡기죠. 지나가다가, 그죠? 예, 그래서 노류라고 하고, 장하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담장에 펴 있는 꽃이다. 뭐 담장에 꽃 있으면 아무나 따가잖아요. 예, 그래서 노류장하다. 이런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기생을 천시하는 용어예요. 노류장하라는 게. 예, 그게. 그래서 옛날에 술집 그러면 뭡니까? 대표적인 나무, 버드나무 집이잖아요. 그 버드나무 집이 술집이란 뜻이에요. 예, 기생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툭 하면 버드나무 집 딸내미가 어떻게 누구하고 뭐해가 도망을 갔다는 등막 이런 얘기가 옛날에 소설책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왜 해필 버드나무일까? 예, 그게 바로 이게 버드나무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버드나무 집안에 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주막에는 심지만 집안에 버드나무 안 심어요. 예, 집안에 안 심는 나무가 몇개 있죠? 아, 가시 있는 나무 안 심고, 그죠? 예, 그 원래 장미 가시 있고 이런 건 집안 심지 말라 그러죠. 다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버드나무는 술집을 상징하기 때문에 안 심고, 그다음에 복숭아 나무 집안에 심지 말라 그러죠. 복숭아 나무는 술집을 상징하죠. 도가, 그죠? 또 하나 뭐냐면은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지금 복숭아 나무 심지 마라. 그래서 항상 앞에는 안 심고 후원에 심죠. 예. 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별명이 뭐냐면 해어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는 꽃이다. 뭐 이런 거죠.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꽃이다. 이게 해어한데, 이 해어라는 말은 누가 먼저 썼냐 하면, 당나라의 현종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당나라 현종이라는 사람이 지칭할 때는 그 기생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 현종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해 8월에, 이게 장안의 태액지라는 연못에 흰 연꽃이 피자. 현종과 황족들이 연꽃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취해 감탄어린 말들을 쏟아냈다. 현종이 문득 이렇게 말했다. 나의 해와는 해와 나의 해와와 견줄만한가. 이게 현종의 해와는 누구냐? 바로 양귀비죠. 양귀비 원래 자기 며느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자기 아들의 그 색시로 들어오는 쥐가 취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당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현종 때가 굉장히 당나라 역사에서 화려한 역사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망해가는 역사죠. 거기에 양귀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낙 이게 양귀비가 예쁘니까 그 아름다운 꽃인 예, 우리가 마약 만드는 그 꽃을 양귀비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름 양귀비가 아닌데 예, 그만큼 이제 이쁜 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귀비 꽃 보셨어요? 예, 요새는 관상용도 있잖아요. 예, 그 양귀비 꽃이 되게 이쁘죠. 예. 그래서 양귀비를 지칭하는데 이 조선의 그 기생들의 이름들을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황진이의 기명이 뭡니까? 명월 아닙니까? 그죠? 명월이 망공산하니 뭐 시어간들 어떠하라 뭐 청산리 백계수야 뭐 이래야죠. 근데 그 청산리 백계수 할때 수라는 게 뭐냐면 수 뭐, 태강수 무슨 수 그래요. 그 수가 뭐냐면 왕족들의 붙여지는 봉호예요. 그래서 백계수가 사람이 왕족이란 걸알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왕족이냐면은 보통 군이라 그러자면은 적자는 대군이라 그러고 서자는 군이라 그러는데 그 서자의 정손자쯤 되면은 수가 돼요. 예, 그 다음이 도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정이고 부정이고 뭐 그렇게 내려가요. 왜 이런 걸 벼슬을 주느냐? 먹고 살려야죠.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왕족인데 그걸 갖다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고 남 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4대까지는 뭡니까? 과거를 못 보게 돼 있죠. 그렇게 하니까는 거기까지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예, 4대, 군의 4대까지는 먹여 살려주니까 거기에 벼슬을 주는 거죠. 종신부에서. 벼슬을 주면 뭐가 따라붙죠? 땅이 따라붙죠. 예, 그렇게 해서 옛날에 뭐 99칸 집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족 출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나오는 백계수가 바로 그런 건데, 예, 이게 뭐 명월이란 그냥 달, 밝은 달이죠. 밝은 달. 예,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춘향이 어머니 월매. 예, 달빛에 비친 매화죠. 월매 그러면 되게 좀 천박 쓰는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 달빛에 이렇게 달빛이 그런 이렇게 딱 비치는 매화 되게 아름답죠. 그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화를 많이 써서 매향, 매창 뭐 이런 것들. 예, 이게 매화를 굉장히 많이 써서 설중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기녀 이름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오하라는 기녀도 많아요. 해오하라. 말하는 꽃이다. 아, 그런 기명을 가진 기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 이성계가 후궁으로 삼은 기생의 이름이 칠점선이에요. 그 칠점선이 뭐냐 하면은, 이 북두 칠성을 품은 선녀란 뜻이에요. 되게 7점선이 점 7개 있는 뭔가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예, 점수기가 아니고, 예, 북두칠성을 품은 그런 선녀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 이제 뭐 초궁장도 있고 뭐 하여튼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뭐 소서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서시라고 있죠. 그 서시가 서시를 비웃는다. 내가 그만큼 이쁘다. 뭐 이런 거죠. 예. 그 서시라는 게 왜 그 저기 은나라 말기에 나를 망하게 만든 그런 전세계 미인이잖아요. 예. 그런 이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죄를 지어서 인간 세계로 기양 온 선녀라 그래가 적선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 달나라 선녀 뭐 그래갖고 개공선. 이게 발음은 이상하지만 내용을 풀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예, 그 이름들이.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칠점선이라는 이성계의 그 후궁류 하이옹주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름 칠점선이고. 이 사람이 어디 기생이었냐면 김해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당시에 부인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 밑에 전쟁치러 가가지고 기생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자기의 첩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칠점선이란 그런 기생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정종에게는 초궁장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초궁장이 굉장히 이뻤는지 양형대군이 거기 반해가지고 양형대군이 이 초궁장을 취해요. 그래가지고 세종이 쫓아다니면서 형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초궁장을 취하죠. 예, 그렇게 해갖고 아주 그냥 집안에 난리가 나죠. 예, 말하자면 한 기생을 큰아버지하고 조카가 같이 취했으니 이게 난리가 안 나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성종이라는 기생은 그 오산슬림 초고라는 책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함경도 영흥지방에서 유명했던 기생이 있는데 그 기생 이름이 소춘풍이에요. 소춘풍이 봄바람에 웃다 뭐 이런 뜻이에요. 봄바람에 웃다. 근데 이 소춘풍이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나서 그 소춘풍과 관련해 가지고 그 뭡니까 관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성종이 듣고 중재를 하고 뭐 그래 갖고 소춘풍을 갖다가 누군가가 자기 기생인데 응? 다른 사람 취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갖고 싸움이 나고 탄핵이 일어나요. 그런데 누군가 그런 말에 소춘풍은 한 남자한테 매이는 기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가만히 듣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몰래 지가 만나요. 몰래 지가 만나요. 그래가지고 소춘풍을 만나가지고 너 궁궐로 들어 후궁을 할래. 그러니까 뭐라 하냐 소춘풍이 저는 한 남자의 여자로 살기 싫어요.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밤새 같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많은 비단과 뭐 그걸 물건을 줬다 뭐 이런 기록이 실록에는 없고 오삼슬림 초고라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성종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갖다가 이 대사원을 딱 시켰는데 대사원이 너무 직책이 높은 거라고 막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래? 네, 그럼 이조판서를 시켜. 그 더 높은 걸 주는 거예요. 그 이조판서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런 거 그래? 우의정 어때? 그러니까 그만뒀다. 이 성종이 그런 사람이죠. 이 성종이라는 사람이 아주 말술을 먹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종이라는 사람이 너무 말술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대장암으로 죽어요. 그런데 잔이 큰 거예요. 이것도 은으로 만든 큰 잔이에요. 그래가지고 종친 중에 이 왕이 너무 술 먹는 걸 갖다가 조금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술잔을 갖다가 이렇게 받다가 살짝 떨어뜨려 일부러. 그리고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술 먹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왕이 너무 술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종이 38살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죽죠.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술 너무 좋아하고 여자 너무 좋아하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연산군이 나타나는 거예요.